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해남에 있는 초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 있고요. 해남의 땅끝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초등학생들 맞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래들도 좀 배워보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금 연주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소리도 좀 배워보고, 저쪽에 세워져 있는 아쟁 소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잘하면 가야금 아는 친구도 있지만 가야금 안 만져본 친구 있죠? 네, 가야금도 만져볼 기회도 주고 아쟁도 이렇게 활대로 문질러서 연주할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대신 조금 잘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일단 허리 딱 펴고, 허리 딱 펴고요. 추임새부터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좋다! 그렇죠. 콘서트가 내비도 콘서트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박자만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은 이 악기부터 소개하고, 아는 친구도 있지만, 얘기했듯이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는데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악기는 가야금이에요. 뭐라고요? 원래는 가야고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자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가야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은 몇 줄일까요? 맞아요. 아주 잘하네요. 왜 12줄일까요? 아, 교과서에서 12줄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교과서에 가야금은 12줄이라고 돼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가야금은 삼척, 육부, 오리. 12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12, 3, 6, 5. 예. 뭘까요? 그렇죠. 1년 12달 365일에 맞춰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12줄이고요. 길이는 삼척, 육부, 오리로 만들었다고 악학개범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은 선생님 손톱 보면은 뭐 손톱이 길거나 그 다음에 기타 피크 같은 가짜 손톱 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일본 가야금이나 중국 가야금은 다이 가짜 손톱을 테이프를 이렇게 칭칭 감아서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가짜 손톱으로 연주해요. 그래서 소리가 한국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가야금 병창 한곡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소리도 좀 배워보고 하겠습니다. 앞에 가야금 연주 살짝 좀 해보고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초 타령 준비했어요. 화초가 뭘까요? 그렇죠. 약초도 있지만 풀이랑 꽃이 정답이죠. 화초니까요. 그래서 풀이랑 꽃에 또 과일나무 해서 여러 가지 꽃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꽃은 몇 가지나 있나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요, 송천작 대업서는 세상의 온갖 키와 요초를 황극전날은 뜰에 가득히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신 안디. 저도 많고 많다 8월 부용군 자령 만당 추수홍년화 암양부동 올황혼 소시전턴한매화 봉선화 9월 9일 용사는 소축씨는 국화꽃 공자왕손 방수하에 부귀할 손에 모란화 허니 행단 춘풍의 꽃 천대사
거던 두견화 원정 부지 이별을 허니 옥창호 견행도하 요아노아 개관아 이화개화 서견화 홍국 백구 치월국화 장미화 능선화 영산홍자산호 외철죽 진다라 난초지 초왠갓 땡초 핀파마양의 능금이면 오미자치자 감가대추 가진가모 징칭이 심었난데 펄나비 새짐생들이 지지 울며 노는구나 가을건병장 화초타령이었습니다. 예, 지금 소문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박수 치면 돼요. 이럴 때 우리 국악에서는 다시 합니다. 얼씨구! 좋다! 똑같이 말 안 맞춰도 돼. 여기는 얼씨구, 여기는 좋다. 어떤 사람은 어이 이렇게 하면서 박수 이렇게 얼씨구 이러면서 박수 치면 돼요. 한번 그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지 울며 노는구나. 얼씨구.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안 한 것처럼 새로 하니까 너무 좋죠.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소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허리 펴고 판소리 사랑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랑가는 우리 판소리 오바탕 중에서 나오는데 어떤 데서 나오는 거 알아요? 그렇죠요. 춘향가에서 나와요. 우리 친구들 춘향전하고 춘향가의 차이가 뭘까요? 노래, 그렇죠. 우리 친구가 맞았어요. 소설도 그러고 다 친구들 맞았어요. 춘향가는 춘향전이란 책 기록의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라서요. 춘향가하고 춘향전은 그런 차이점이 있죠. 예, 그 중에서 사랑가 이도령하고 춘향이하고 서로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리 말로 하는 판소리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이에 춘향아 시작. 이에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도련님도 참. 아이고 도련님도 참. 부끄러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판소리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도령 역할도 하고 춘향이 역할도 해야 되는데요. 이도령 역할할 때는 이에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해야 돼. 넷이잖아요. 예,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니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요. 춘향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도령 역할을 할 때는 이도령처럼 하고 춘향 역할을 할 때는 아이고 도련님도 참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남자 여자가 뭐 특별히 여자라고 더 예쁘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이 나도 모르게 예뻐져요. 알겠어요? 부드럽게 합니다. 다시요. 이에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도련님 부끄러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요. 건넌방에 어머니가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의 어머니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소시적에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젊은 때 옛날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친구는 참 뭘 많이 알고 있네요. 아주 똑똑해요. 예, 몰라도 돼요. 지금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소시적에 여러분 엄마 아빠도 숙제 안 하고 놀러 많이 다녔다는 그런 얘기예요. 너 어머니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없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시작.
입도 안 벌리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옛날 말로 복화술이라고 입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속으로 노래하는 건데 이리 오너라 웃고 놀래 이래도 들리긴 하지만 잘 안 들리죠. 입 모양을 크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 친구 자세 바르게 하고요.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하게 하네요. 세 번 해야 돼요. 알겠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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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그렇죠.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예, 박자 맞춰서 시작.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시작. 내 사랑이야. 아마도 내 사랑아. 아마도 내 사랑아. 그렇죠.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음이 좀 낮죠? 좀 높여볼까요?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다음에 조금 어려워요. 이 시작. 저쪽에 계시는 스님께서 오 어디서 도깨비가 나왔나 하겠다. 이 시작. 이 내 사랑이로다. 이거 이어보겠습니다. 이 내 사랑이로다. 까지만 배울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럼 선생님이 노래할게요. 아는 데까지만 따라하세요. 알겠죠? 예, 춘향아, 우리 한번 웃고 놀자. 아이고 도련님도 참 부끄러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요. 건넌방에 어머니가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 어머니는 소시적의보다 훨씬 더했다고 오더라. 잔말 말고 웃고 놀자.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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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아.
이런 게 사랑합니다. 다른 데서 들으면 아 저거 전번에 여름방학에 금산사에서 배운 그 노래다 하고 알 수 있겠죠? 네, 아마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은 아마 다른 데서 들으면 더 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노래 안 배웠는데도 뒤까지 따라하는 친구가 두세 명 있어요. 네, 아 저요? 손 든 거예요. 네, 우리 두 친구가 노래, 세 친구, 네 친구 특별히 더 잘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민요 한번 배워볼게요. 민요 중에서 아리랑, 여러분 아는 아리랑이 어떤 아리랑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리랑, 아리랑, 번쩌 아리랑이죠. 예, 그 아리랑 또 아리, 아리랑, 진도 아리랑 또 그건 아까 나온 거 일본 아리, 경기도 아리랑이 아리랑, 아리랑이고 아까 진도 아리랑, 홀로 아리랑도 있죠. 맞아요, 그거는 가요지만 아리랑은 아리랑이죠. 또 제주도 아리랑은 옛날에는 아마 있었을 건데요, 지금은 전승되지 않아서 지금은 불리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1920년도에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 조선의 아리랑이 5천여 곡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경상도에도 뭐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경상도 아리랑도 있는데 그중에 밀양 아리랑 들어봤어요, 제목? 아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밀양 아리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강원도에 강원도 아리랑 있고 강원도 정선 아리랑 있고 이런 게 아주 유명한 아리랑들인데요. 여기 금산사는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에 뭐죠? 네, 진도 아리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대신 무릎 장단 하면서 할게요. 조금 있다가 장구도 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장구도 쳐볼 건데요. 지금 배워야겠죠? 이렇게 무릎 장단 일단 기본 박만 어렵잖아요. 이거 이 박자 한번 맞춰볼게요. 저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좀 같이 해주시면 제가 선생님들도 좀 시킬 수 있어요. 예, 네, 해볼게요. 근데 너무 빠르죠?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노래 배워야 되니까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시작. 이 애는 약간 허밍 같은 거예요. 옛날 이쪽 전라도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으면 어깨춤도 막 치면서 에에 뭐 이렇게 어떤 그 즐거운 소리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전라도는 우리 친구들은 서울에서 왔나요? 아 미국에서 왔어요? 예,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는 모르겠지만 전라도 말투는요 중요한 거나 기분이 좋거나 강조할 때는 음을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미국에서 왔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서울 말은 내가 저기 미국에서 왔어요 이러지만 전라도 말은 제가 저기 미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라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노래도 아라리가 난데 이게 아니고 아라리가 난데 이렇게 강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즐겁다고. 알겠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라리가 난데. 아주 잘했어요. 아리랑 응응응 시작. 이것도 허밍이에요. 응응응 해야지. 이걸 억지로 응응응 하면 화장실 사운드가 되죠. 예, 안 되겠죠. 좀 편안하게 응응응 시작. 그렇죠. 아라 보세요. 서울 일반 표준말은 아라리가 난데 이렇게 하겠지만 전라도는 아까 강조한다고 했죠. 음을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아라리가 난데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음이 옥타브가 떨어집니다. 시작. 아라리가 나 아니고 아라리가 난네요. 시작. 아라리가 난네. 아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시작. 아라리가 난네. 와 이번에 온 친구들은 정말 최고예요. 이러니까 우리 케이팝이 세계에서 알아주나 봐요.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그럼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무릎 장단.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리랑
선생님이 장구를 칠 첫 번째 친구를 눈에 딱 찍어놨어요. 여기에서 지금 장구를 쳐보게 할 건데요. 세 가지 말면 돼요. 야, 다시 무릎 장단 덩 따라합니다. 덩. 왼손 쿵. 왼손이 어떤 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반대로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손이 맞아요. 왼손 쿵. 오른손 딱. 그렇죠. 선생님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마주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덩, 쿵, 따. 덩, 왼손, 오른손. 덩, 쿵, 따. 덩, 쿵, 따. 이거만 하면은 금방 진도리랑 장구 칠 수 있어요. 우리 저 뒤에 안경 쓴 친구 이리 나와보세요. 네. 선생님, 잠깐만. 보세요. 선생님 진도리랑 부를 거예요. 선생님 덩쿵 따 할 수 있도록 장구 좀 돌려주세요. 네. 덩, 저쪽 손바닥으로. 네. 덩쿵 따. 네.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연습할 때 시작. 덩쿵 왼손. 다시 시작. 덩 왼손 오른손. 덩 왼손 오른손. 덩 왼손 오른손. 덩 왼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라 아라리가 났네. 보기에는 오, 이 간단한 걸 틀리는데 막상 저 자리에 앉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 다음 친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카메라 앞에 앉은 여자친구 한번 해볼까요? 여학생이 나오세요. 생각보다 나오면은 좀 당황해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여천스님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우리 친구 다음에 여천스님 장구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예, 네, 지금 연습하세요, 스님. 덩, 쿵, 따, 덩, 쿵, 따. 이렇게 해볼게요. 세 장단만 하면 돼요. 예. 네. 예. 네. 네. 저, 선생님, 좀 피곤한가 봐요. 우리 친구, 저쪽에서 잘 수 있도록. 예. 네. 네. 그렇죠. 다 같이 연습해볼까요? 시작. 덩, 쿵, 따. 덩, 쿵, 따. 덩, 쿵, 따. 덩, 쿵, 따. 너무 잘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스님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큰 박수로 우리 여천 스님 장구 한번 해달라고. 네, 스님. 예. 이게 스님이시라고 잘 되는 건 아니랍니다. 덩쿵따만 한번. 모범을 보이시면 친구들이 더 잘하실까 봐. 잘할까 봐. 예, 덩쿵따. 양손 왼손 오른손 한번 해볼게요. 예. 양손 왼손 양손 왼손 오른손 양손 왼손 오른손 양손 왼손 오른손. 우리 다 같이 해줄까요 친구들도? 양손 왼손 오른손 양손 왼손 오른손 손 왼손 오른손. 선생님 미량아리랑 불러볼게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막상 앉으시니까 생각보다는 잘 안 되지요.
예, 좋습니다. 이따 이 가야금하고 아직 만지는 건 조금 이따가 뒤에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그렇게 하면 늦어져서요. 이번에는 우리 저 아쟁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쟁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놔야 이따가 만져볼 사람 있을 때 얼른 손 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합니다. 저 악기는 아쟁. 아쟁. 아쟁은요, 국악기 중에 바이올린 첼로처럼 활대를 이렇게 문질러서 내는 차련악기라고 합니다. 문질러서 내는 악기를 따라합니다. 차련악기. 국악기 중에서는 문질러서 내는 악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높은 음이 나는 해음이 있고요. 이거는 아쟁은 저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아쟁은 좀 약간 슬픈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을에 좀 잘 어울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악기예요. 오늘 아쟁 연주를 해주실 분은 박장성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쟁을 어떻게 타는지 눈으로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오늘 연주해 주실 곡은 허튼가락이고 즉흥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도 한 번씩 쳐주고 그러면 추임새 대주고 하면 더 즐거운 연주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쟁으로 연주한 아까 짐벌이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무릎 장단하면서 덩쿵따 덩쿵따 하면서요. 짐벌이랑. 예. 네. 아주 상관없어요. 음악만 듣게요. 예. 예. 아쟁 소리가 좀 낮아서 노래 소리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연주하는 진달이랑 느낌이 다르죠? 예, 아까 우리 친구가 노래를 오늘 가장 열심히 했어요. 우리 친구 나와서 아쟁 한 번만 저 이렇게 긁어서 소리 한번 내봐봐요. 해보고 싶죠? 이따가 더 할 수 있게 할게. 먼저 이 친구 먼저 해보고. 여러분 바이올린 배워봤죠? 처음에 소리가 잘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소리 내는 거 굉장히 친구가 잘하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구는 폼이 전공자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이따가 더 시간 줄게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서 온 친구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래. 우치고 하고 그러면 또 미국 친구도 하죠, 뭐. 아, 미국에서 온 사람 있다고 얘기해준데 선생님이 잘못 들은 거네요. 네.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예, 세상을 해탈한 도인 같으지요. 우리 친구들은 다 악기에 소질이 있나 봐. 처음에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끄끄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소리가 잘 나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멀리 온 친구도 예. 한 번만 해보세요. 기회 있을 때 하세요, 빨리. 네. 원래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어요? 네. 굉장히 이 정도도 잘하는 거예요. 예. 네, 원래 이 소리가 정상적인 소리인 거예요. 아까 저 친구가 좀 재능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운 거 노래 한번 다, 그쵸. 손든 친구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악기 이쪽으로 선생님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자기가 좀 만져보고 싶은 악기에다가 줄 서라고 할 때 얼른 줄 서세요. 싸우지 말고 번갈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대신 오늘 배운 거 노래 한번은 불러보고 선생님이 가야금하고 장구하고 아쟁을 순서대로 넣을 거니까 자기가 먼저 만져보고 싶은 악기 가서 줄을 서서 만져보고 다음 다른 학기 가서 또 줄 서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사랑 가면 다시 배운 거는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 가하고 진도아리를 한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일이부터 이해 춘향아. 이해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도련님도 참.
에, 춘향이가 너무 거칠어요. 다시요. 아이고 도련님도 참 부끄러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요. 건넌방에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의 어머니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없고 놀자. 이리 다 같이 무릎 장단하면서 시작.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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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이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다르르르르르르르르 부어시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 한번만 더 하고 악기 만져보는 시간 가져요. 무릎 장단. 덩쿵따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만지기는 해주지만 악기들은 보통 비싸요 싸요? 그러니까 막 만지라고 했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악기를 소중히 만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야금할 친구는 이쪽으로 오고요. 가운데 장구는 놔둘게요. 좀 전에 배웠으니까 장구는 자유자재로 쳐보고 아쟁별 친구는 저쪽에 선생님한테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